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시내산 하이교 네 번째 시간 불안에서 자유하라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설교함에 있어서 이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할 때는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좀 쉽게 좀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도 이방인이고 예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총회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정도 되겠지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멍에를 메는 것이지 않냐. 우리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할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멍에가 된다.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할례와 율법이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을 하죠. 맞습니다. 이 율례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특성상,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특성상 세 가지 율법의 말씀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 나갈 때에 이런 율법의 말씀 다음 세 가지 금지사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살던 옛 습관들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언제 또 돌아갈지 몰라요. 다시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이 혼합신앙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전에 자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습관을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합주의로 하나님 반, 물질 반,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너무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율법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기, 옛날에 우리 왜 어릴 적에 제사밥 먹지 말라고, 넌 그 앞에 가서 절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신신 당부해 주셨잖아요. 아이, 뭐 안 보는데 뭐 절하면 어떻고, 안 보는데 제사밥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목사님이 그 말씀에 귀전을 울리니까 제사밥을 안 먹고 그 제사상에 절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이 우상의 재물, 제사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지사항이 뭐냐 하면은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도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질서를 깨부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육체적인 음란보다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이 영적인 음란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전에 신의 마음을, 자기들의 신이죠, 신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신전 앞에서 몸을 벗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개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쉽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요즘 뭐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떠들고 생명 존중, 그래서 뭐 닭 잡아 먹지 말라, 돼지 잡아 먹지 말라, 소 잡아 먹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러한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을 의미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이 사상은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아니하고 그냥 피채 죽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사울 시대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전쟁 중에서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을 때에 병사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되겠어요? 가서 짐승을 피채 잡아 뜯어먹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네 해서 큰 바위를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피를 다 빼고 먹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후궁을 700이나 두었고 또 첩을 300이나 두어서 몇 명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니라, 그리고 자기들이 믿던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의 아들에서 진짜 그 다윗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에서 온 여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너의 시대로 끝이 난다,
이제는 이 나라를 둘로 갈라 찢어버리겠다 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찢어지게 됩니까? 두 개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분단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프거든요. 힘든 일들이. 오늘 어쩔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은 좀 띠뻐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구약이 필요하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이 자율스러운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자기의 죄된 습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펜스를 쳐주는 것 같아요. 울타리를 딱 쳐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구약 성경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딴 게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아, 나 터치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도 많아. 사실 예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네 개의 복음서도 많아. 한 개만 골리라면 사람들 대부분 요한복음을 골리더라고요. 요한복음만 들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로 아세요?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말시온주의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돌 김용옥 씨. 구약 성경은 띠버려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잡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은 시어머니 같아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같아요. 며느리는 신약 성경이고 시어머니는 구약 성경이라. 아,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 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하니 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막 심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까기도 하고 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간섭하는 것이 많아. 어? 그런데 신약 성경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내가 엎어져서 믿든 까드베서 믿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에 있어서 구약은 신약을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구약은 신약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발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치 톱니바퀴가 엮어서 움직여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오늘 무심령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 덮어놓고 믿죠. 예수 믿으면 됐지. 이건 뭐 필요 있어요. 덮어놓고 믿죠. 이러는데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러려니 믿지요. 뭐 이건 뭐 그러려니 믿지요. 그러려니 믿지요. 이건 그러려니 믿지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믿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성실하게 확신 있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대충 믿어요. 아 근데 예수 믿는데 말라고. 왜 목사님 오면 막 간섭하고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의 울타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서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뭐 죽인다 그러고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게요 반드시 죽인대요. 오늘은 우리가 율법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예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에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눌린 자, 갇힌 자,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에서 풀려나 예수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사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수도 죽음 앞에서면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요 보통 자그마한 죄를 지어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안 받습니다.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죄질이 나빠서 이게 도저히 이 땅에서 풀어주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풀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또 죽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법적 선고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뭐 생명윤리를 많이 따져가지고 이 사형 제도를 존속해야 되는가 혹은 폐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부터 떠들썩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까요? 모르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사형 제도는 존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형에는 진짜 나쁜 사람만 죽이려고 법적인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 진짜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중에는 억울하게 진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 다 억울하대요.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고 혐의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시켜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을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명문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전에 서울구치소 경비대 대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구치소 즉 사형수들 혹은 중죄수들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자기가 교도관 시절에 윤도영이라고 하는 죄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정보를 보니까 그는 4명이나 연쇄 살인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치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 믿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독교 가진 사람들이 그 죄수들하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혹은 풀려날 때까지 있는 사람은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 아유 뭐 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윤도영이라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짝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지금 이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장로님이 이 사람을 맡게 되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사람 사형수 윤도영 씨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영아,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는 도영아, 죽을 준비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죽을 준비됐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짜하고 시간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왠 줄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은 아는데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정말로 얼굴이 갑자기 변색이 한 거예요. 얼굴락 불그락 되지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4명 그냥 죽인 사람인데 뭘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아, 너만 사형수가 아니란다. 우리 모두 다 사형수란다. 네가 먼저 갈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가야 되는 길이란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쫙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서 이제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해주고 나가야지. 기도는 해주고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돌아서서 이 도영 씨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사형수 윤도영 씨가 응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같이 기도하면서 응응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알았대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겉으로는 내가 사람 많이 죽여서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에는 이 사형수도 살인범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응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뭐 사실 그 위로의 말씀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위로가 다 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윤도영 씨가 그 감옥 안에서 최고의 전도사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을 준비되셨나요? 이게 윤도영 씨가 사형수가 도로 댕기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소 안에서 이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죽을 준비되었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 먼저 이 교도관에게 먼저 사형 집행 날짜가 오거든요. 시간하고 이 장로님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죄수는 몰라요. 사형수는 모르니까. 그걸 받고 장로님이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한순간도. 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줬던 사람이게 돼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이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복도에 따라서 오늘 들려오는 소리가 있더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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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소리가 외치면서 복도에서 따라서 이 집행장 안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님의 마음이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대번 알았어요. 누굴까요? 윤도영, 죄수, 사형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딱 하기 위해서는 이 교도소에 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딱 나와가지고는 집행 전에 인정신문을 한대. 인정. 너 인정하느냐?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데, 너 이름이 뭐냐? 다시 묻게 돼요. 본적이 어디고? 본적을 얘기해야 돼요. 주소는 어디냐? 주소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장이 죄목을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이 윤도영 사형수가,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님을 잘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사형 집행장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어주실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죄였고,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몸인데 그 옛날의 죄는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부탁인데 제발 그 죄목은 다시 저에게 읽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연례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소장님이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래서 연례 없는 사례로 그 죄목을, 윤도영 씨의 죄목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다가 흰 천을 덮어 씌워줍니다.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 천 밖으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윤도영 씨가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철거덕!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찬송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죠. 사형수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목에 밧줄을 걸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얼굴과 그 마음과 그 몸은 평안하게 천국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구와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의 남은 시체는 대학병원에 보내져서 다 해부용으로 그냥 쓰임받게 하고 다 주고 떠났습니다. 홀가분합니다. 한 죄인이었던 자가, 사형수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다 잊고 새사람이 되어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형을 받아야 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쳐 죽인 자, 나쁜 놈이죠. 그죠? 둘째는 부모를 때린 자, 나쁜 놈이죠. 어디 부모를 때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람을 유괴한 자, 후린 자, 유괴한 자,
팔아버리거나 감금하여서.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저주한 자, 부모에게 욕을 한 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에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은 자요. 멍청이, 라가라 이런 말을 쓰는데 멍청이라고 하고 또 배신자라, 추악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같이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부모 안 때렸어요. 부모 욕 안 했어요.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우리 육체에 메어놓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었는 줄 아세요? 마음에다가 두셨다는 게.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니 간음했고, 마음으로 미워하니 살인했고, 마음으로 분노하니 심판을 받아 이 멍청이 새끼라고 하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놈이라고 정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21가지의 제목들을 읽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운 짓,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목,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그리고 성경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사형에 처하라. 오늘 우리가 21가지의 제목뿐 아니라 마음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안 죽였어요. 나 예수님 안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어요. 돌아가서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죽였네요. 내가 죽였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그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만 동행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하고 내일 모레도 함께하고 그 후에도 함께하고
계속해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서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평강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예수님 꼭 만나고 영원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